슈데일리 여창용 기자라고 합니다. 세 따님들께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세 분 모두 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이게 그 감정을 폭발시킨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감정을 그 누르고서 이렇게 그래서 또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세 분이 이제 그런 자기만의 그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또 이제 또 드러내는 그런 연기를 할 때 어떻게 또 연기를 하려고 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한성 씨부터 부탁드립니다. 원작 소설이 있어서 아무래도 캐릭터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김여령 작가님께서 만지는 눈물이 끝까지 차 있는 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근데 그 말이 만지를가 되게 좀 단단해 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뭐 익숙한 친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도 오늘 영화를 보니까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. 다 제 잘못입니다. 모르겠어요.